자, 시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제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정리하는 12시제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가볍게 해보세요. 손가락 푸세요. 손 올리세요. 손 올리시고, 자, 체면생각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미친 듯이 사이코가 되십시오. 자, 현재, 늘, 하다, 과거, 했다, 미래, 할 것이다. 됐습니까? 현재 진행하는 중이다. 미래, 과거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미래 진행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현재 완료, 현재까지 쭉 해오다. 과거 완료, 과거까지 쭉 해왔다. 미래 완료, 미래까지 쭉할 것이다. 이제 완료와 진행을 결합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 과거 완료 진행, 과거까지 쭉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미래 완료 진행, 미래까지 쭉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쵸? 해석이 아주 깔끔했어요. 12시제를 손가락으로 정리하셨으면 가볍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시제 주어 첫 번째. 수능 기출이 요 유형의 문제 나왔고요. 그게 이번에 수능 기출 문제가 실려있죠?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를 2년 전에. her, 그녀를 2 years ago, 2년 전에. 그녀를 하니까 뭐니? 을을 하니까 이거 목적어잖아. 목적어에서 기억하시죠? 을을, 얘에게. 대표적으로 을을이었습니다. 목적어는 무슨 격을 적어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 인칭 대명사의 격변을 보죠.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기억하십니까? 해석을 적어보죠.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또는 뭐 그녀에게 이럴 수도 있죠. 그녀에게 이렇게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것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주격. her는 소유격, 누구누구의. 을을 얘기를 뭐라고? 목적격, 목적어 자리란 얘기죠. 누구누구의 것, 이게 소유하는 거니까 소유 대명사.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복습해 보고 갑니다. 2 years, 복수일 때 S 붙인 데 있죠? ago, 전입니다. 2년 전에 그녀를, 2년 전에 그녀를 보았었다. 자, C의 3단계라 더 보죠. C, so, seen, 이렇습니다. C가 현재죠. So가 과거죠. C니 과거 분사. 우리 과거 분사를 줄여서 뭐라고 그랬니? 약자로 PP라고 불렀죠. 됐습니까? C 보다, 보았다, 보여진. PP는 문법적으로 해석과 상관없이 have plus PP, be plus PP 이런 자리에 씁니다. 차근차근 배우게 되겠죠? 우리 앞에서 현재 완료는 배웠잖아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정의가 뭐였죠? 현재 완료의 정의는 현재 있으면 현재까지 쭉 해오다. 이게 현재 완료였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해오다 현재 완료. 형태는 어떻게 되고요? have plus pp 이렇게 배웠잖니. 그죠? 현재 완료. 현재까지 쭉 해오다 have plus pp. 현재까지 쭉 해오다 이렇게 현재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현재까지 쭉이니까 느낌이 시점이니 기간이. 현재까지 쭉 기간이죠. 이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그럼 과거는 뭐니? 과거에 딱 끝나는 게 과거 시점. 명백한 과거 시점. 현재까지 기간이 현재 완료에 함께 쓰이지 않고 과거 시점이니까 뭐랑 써야 되겠니? 당연히 과거 시제랑 쓰이겠죠. 위에서 명백한 과거 시점은 2년 전, 2년 전 이건 명백한 과거 시점입니다. 2년 전이 명백한 과거 시점. 그래서 과거 시제랑 써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쭉 해오다 할때 쓰는 거거든요. 현재 완료는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낸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yesterday 어제 last 지난이란 뜻이죠. 지난. last week, 지난주. 그죠? 우리 과거 표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last day, 지난 날. 이런 식의. last night, 지난 밤. 이런 게 나왔었고요. 뭐뭐 전에. ago. 명백한 과거죠? in those days. 이거는 그 당시에란 뜻입니다.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in plus 과거 시점 연도. 의문사 when. 즉, 언제라고 해석되는 when도. 언제 뭐뭐 했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언제 해왔니가 아니라, 언제 했니? 언제? 이게 시점을 나타낸 표현이. 언제? 이러니까, 뭔가 시점의 느낌이 드나요? 언제? 그러니까 과거 시점이 느낌이 되니? 이거는 과거 시제랑 써야 돼. 바로 지금! 이럴 때. 현재 완료랑 쓰지 않고 과거 시제랑 써. 나오는 현재 완료랑 쓰기도 하는데요. 과거, just 나오는 바로 지금, 이거는 현재 완료랑만, 아니, 과거 시제랑만 씁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그거 했다. 바로 지금 보았다. 이렇게. then, 과거의 그때. 이것도 과거의 그때니까 명백한 과거 시점이 되겠죠. just 나오는 그냥 외워두시고요. 이런 표현들. 의미성인 거 just 나오는 명백한 과거 시제라는 느낌이 잘안 들죠? 해설해보면 느낌 들지만 이건 확실히 들고 외우세요. 이런 표현은 현재 완료, 현재까지 기간을 나타낸 현재 완료를 함께 쓰지 않는다. 어거는 have pp를 함께 쓰면 안 된다고요. 이래서 이게 수능 기출 문제에 나왔습니다. 2001년 여름, in the summer of 2001. summer가 여름이에요. in the summer of 2001, 2001년.
2001년의 여름에 이게 뭐니? 명백한 과거 시점이죠. 명백한 과거 시점이면 뭐랑? 그는 한국인 아산을 미지 방문하다죠.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 과거 시제랑 써야죠. 방문했다. 1이 붙으면 과거니까 방문했다. 명백한 과거 시점은 과거 시제랑 써야지.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기간 개념이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 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키구츠는 was waiting. 자, 용어 정리되나요? 과거 동사의 ing 이거 우리 과거 진행이라고 앞에서 12 시제할 때 형태 비웠는데 has been, have been ing. 이건 뭐니? 현재 완료, be plus ing 진행이죠. 두 개 두 개 꺼내주세요. 이게 뭐라고? 현재 완료, have plus pp, be plus ing가 진행, 현재 완료 진행이네요. 과거에 wait가 기다리다죠? 그럼 과거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완료는 개념 기억하세요. 현재까지 쭉, 요게 현재면. 현재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 진행이죠? ing네. 현재 완료 진행. 그죠? 현재 완료 진행. 그러면, 현재까지 쭉 기다리고,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 되겠습니까? 앞에 그림 떠올려보세요.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현재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키구처는 현재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동건을. 뭐 이후로, since가 이후로란 뜻이에요. 이래로 이후로. 이거는 정오 12시. 12시 정오 이후로 그의 친구 동건이를 쭉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느낌이니? 12시 이후로니까 어떤 느낌대로 기간의 느낌대로 이후로 쭉 12시 이후로 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has been waiting 답이에요. 12시 이후로 쭉 12시 이후로 쭉 동건입니다. 장동건이에요. 뭐 동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키구초와 동급인 동건. 자, have pp죠. have pp는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까지 쭉 해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쭉 뭐 이후로 과거 이후로 since죠. 또는 숫자 기간 동안 for입니다. 현재까지 뭘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게 전부 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기간을 나타내면 현재까지 기간, 현재까지 쭉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현재 완료랑 함께 쓰이는 게 원칙이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 완료 진행이 맞겠고요. 4번입니다. 나는 그곳에 살았어요. 10년 동안 for 10 years 10년 동안 언제? 10년 동안 there 그곳에 살았다. when 뭐뭐 할 때 이때는 때입니다. the war, war가 전쟁이죠. 전쟁이 break out이 화재나 전쟁이 발발하다예요. break의 과거가 뭐냐면 broke입니다. broke. 3단 변화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broken 됩니다. break, broke, broken, broken.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과거니까 break out이 전쟁이 발발하다죠. 원래 break는 깨트리잖니. 그렇죠? 전쟁이 평화가 있는 상태가 깨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break out이 전쟁이 발발하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10년 동안 그곳에 살아왔었다. 볼까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broke가 과거죠. 그럼 봐. 여기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야 broke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미 그곳에 10년 동안 그곳에 쭉 살아왔다. 이미 10년 동안 그 이전 10년 전부터 전쟁이 발발했을 때가 10년을 산 거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10년 동안 그곳에 쭉 살아왔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10년 동안 쭉 살아왔었다. 맞니? 이게 과거인데 뭐가 포함되니? 과거 이전이 포함이 되죠.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쭉. 과거보다 더 과거죠. 요 내용은. 그래서 뭐니? 과거 이전이 포함이 되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과거 완료는 뭘 쓰니? had 플러스 pp 적었죠. 살았었다. 이건 현재까지 쭉 살아오다니까. 아니죠. 전쟁이 났던 게 과거고 그때 이미 10년을 산 거니까. 과거 완료는 지금부터 먼 과거가 아니라 즉 지금부터 5년 전이 과거니 10년 전이 대과거니 지금부터 5년 전이 과거니 100만 년 전이 대과거니 이런 문제는 성립이 안 되죠. 지금부터라고 하면 1년 전이든 10분 전이든 1분 전이든 100만 년 전이든 지금부터라고 하면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근데 대과거는 뭐 먼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과거 어제보다 1분 전 이건 대과거야. 그렇죠? 과거보다 더 과거가 대과거죠. 그럼 뭘 찾아야 되니? 과거 완료처럼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를 찾아야 되죠. 그거보다 더 과거 돼야 되니까 과거를 찾아야 돼. 과거 기준 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거 기준 시점에서는 브로크아웃이었지.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대과거. 과거 기준 시점을 찾아서 그보다 더 과거 일어난 일이라면 HeadPP 대과거를 적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 문제는요. HeadPP 대과거나 과거를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구별하고 가죠. 여기까지가 시제 두 번째 시간인데 시제는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